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햇수로 벌써 3년째 접어들면서 출구 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렸고, 올해 2024년 11월 미국 대선 등 각국의 주요 선거로 인해 전쟁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도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불리하다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홀드앤빌드 전략으로 우크라이나가 현재 영토를 지키면서 보급품과 전력을 증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미국 관리들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잃어버린 약 20%의 영토를 모두 되찾을 필요도 없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했고, 폴리티코는 바이든 정부의 초점이 완전한 승리에서 종전 협상의 유리한 위치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은 미국과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평화협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응도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키우 국제사회학연구소가 자국민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82%가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러시아의 평화협상으로 영토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19%가 평화를 위해서 일부 영토를 양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5월에는 10%, 10월에는 14%였던 것과 비교하면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의견이 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했던 다른 나라들의 입장이 점점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이른바 대반격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설상가상 계절적 요인마저 반격을 더디게 하고 있죠. 겨울철 땅이 진흙밭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시기가 찾아오면서 장기 소모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 대공습을 시작하고 11월 초까지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 수복한 영토는 우크라이나 전 영토의 0.1%도 안 되고,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18% 정도를 점령하고 있다며 이 계획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신속한 결과를 원했고 아쉽게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4,300만 명에서 2023년 기준 70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자국군 전사자 규모를 기밀에 붙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8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사망자는 약 7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경제는 전쟁 이후 25%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나 류비바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국장은 전쟁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7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최대 50만 명의 병력을 추가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쟁 초반 국민들은 조국을 위해서 앞다투어 전쟁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도시 젊은이들은 뇌물을 주거나 허위 진단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등 입대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로 도피하는 남성도 늘고 있습니다. BBC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성 약 2만 명이 출국 금지 조치를 어기거나 출국 허가를 위조해서 소집 통지를 회피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 남성까지 징집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징병 시스템에 관한 부정부패 의혹도 짙어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전국 모병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징병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난 지역 책임자를 모두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최악의 경우 여름쯤 러시아에 패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세계적 무기 생산국인데다가 북한과 이란 등으로부터 군수품을 조달받고 있죠.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무기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초반부터 이어졌던 미국과 서방의 지원은 현재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미국 의회에서는 약 8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이 공화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부결된 바 있죠.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과 이스라엘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인 유권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8%에 달했고 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했던 약 72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회원국인 헝가리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고 정권이 교체된 일부 회원국 사이에서도 지원 의지가 약해지면서 동맹국들의 지원에 균열이 생기고 있죠. 서방의 지원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우크라이나군은 탄약 소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부전선 사령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전선에서 포탄이 부족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어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헌법상 대통령 선거일이 임기 5년 차 3월의 마지막 일요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침공 이후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에 따라 각급의 선거가 유예돼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며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젤렌스키는 지난해 11월 동영상 연설을 통해 지금은 선거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가고 있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젤렌스키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90%에 달하던 그의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70%대로 줄어들었죠. 또한 군부, 정치권과 마찰을 빚으며 내부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지난해 12월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립과 독재화로 지지를 잃고 있다며 결국은 실각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 역시 한 인터뷰에서 징병에는 차질이 없는지 질문에 신병 모집의 전문가였던 병무청장들이 사라졌다며 젤렌스키가 지역 책임자를 해임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이외에도 전쟁은 정적이고 소모적으로 싸우는 진지전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부 갈등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서방의 군사 지원과 자금줄마저 더딘 상황에서 젤렌스키의 입지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다섯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대 80%를 기록했는데요. 푸틴의 당선은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푸틴은 국방부 이사회 확대 회의에서 특별 군사작전 목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2024년에도 우크라이나와 계속 싸우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국방비 예산 또한 두 배로 늘리는 등 전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타임즈는 푸틴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와 휴전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확보한 것에 만족해하며 러시아의 승리를 선언한 이후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뜻이겠죠. 거의 2년째 이어지는 두 나라의 전쟁은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언제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그 답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전쟁 피해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서방의 지원 가능성을 확신하기도 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의 지원은 차질을 빚고 있고 전쟁 종식을 바라는 여론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원한다면 협상에 응하겠다면서도 그 기준은 러시아의 국익이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한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앞으로 이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